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고 급여 전환 때문에 급여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 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얼마 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도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불균형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4대 분야 30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내놨는데요. 특히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에서 전국 기준 2031년이 되면 58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 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인구정책 등의 집중 투자와 정책 과제를 지속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 여가 활동이 급부상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채널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영화, TV, 드라마, OTT 환경에서 시각,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영화, 드라마, 시각, 청각장애인도 함께 즐깁시다 라는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제2회 장애인 아고라는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복지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